계속해서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IF 2009 스타클래프트 부분 결승전 경기예요. 송병구 선수가 먼저 이철민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이철민 선수 이제 두 번째 데스티네이션의 대결을 펼치는데 송병구를 잡아내기만 하면 3세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확실히 저글링을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서 송병구의 병역도 잡아먹었고 네. 여러가지 좀 고생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견제에 무너지고 여러가지 다방면에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의해서 좋은 좋은 중에 빼앗겼거든요. 자리에 몰아 확실히 조심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스가 좋은 송병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Again, 두 번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죠. 먼저 아래쪽이 송병구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 1세트 경기를 따내고 2세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스는 이철민 선수는 11시에 위치해 있어요. 녹색 저그죠. 네.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의 이철민 선수를 자신의 공격으로 무너뜨렸으니 아주 공격적인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철민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무너진 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바로 그런 그 자신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스를 이 송병구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부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페이스는 역시나 송병구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저글링을 이용해서 질럿을 잡아먹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이 좋았어요. 송병구 선수가. 네, 그렇죠. 확실하게 상대가 드론을 뽑는 시기를 제대로 노려줬다가 커세어를 이제 제공권에서 오브로드를 끊어주고 그 지상에서는 질럿들을 강하게 압박해주면서 확실히 좀 5초가 끊기는 타이밍에 좀 놀라면은 빠질 법도 한데 그게 본질을 난입하고 그러면서 어우 응원까지 많이 와주셨고요. 예, 송병구 선수죠. 네. 약간 좀 응원의 길을 많이 실으면 그렇게도 그렇죠.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경기 송병구 이철민 선수의 데스티네이션 경기입니다. 예.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 그러니까 이철민 선수 생각에는 아 분명히 질럿만이 내가 러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질럿만 가지고 안 나올 거야. 네. 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 커세어의 활약상을 믿고 그냥 질럿이 들어와 버린 게 이철민 선수의 생각에서 벗어난 그런 그 송병구 선수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예, 바로 그런 그 독특한 움직임을 송병구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아, 이철민 선수가 항상 마음속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철이가 알고 있는데 이철민 선수고요. 네. 네, 확실히 1경기와 동일하게 이런 플레이는 많은 연습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큰 장기인 공격력이 전장거리가 좀 먼, 러시거리가 먼 데스티네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번 경기를 꾀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한마당 해처리 펼친 이후에 스포링크를 네. 올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고요. 네. 넥서스 바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타이밍 보면은 앞마당 쪽에 이제 캐논 공사를 위한 사전 그 준비 네. 이런 것 안 해도 앞마당 넥서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그렇죠. 예, 정찰을 일찍 하고 그다음에 정찰 자체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보고 잘 맞춰가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빠른 테크, 빠른 자원을 위해서 이제 파일로만 건설하고 좀 조기에 이제 정찰이 나간 거였거든요. 네. 확실히 좀 큰 수확을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엔 뭐 조금 더 욕심내서 게이타나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네. 뭐 완전 뭐 자원이면 자원, 테크면 테크 완전히 빠르게 가거든요. 네, 넥서스 올리고 정말 전 세계인들의 게임 축제 아닙니까? F2009가요. 예. 야, MBC 게임 히어로. 그러네요. 예, 유니폼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분이신데 예, MBC 그렇죠. 히어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현장에서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있고요. 일단 송병구 선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죠. 앞마당 넥서스 소환, 그다음에 이제 캐논 하나면은 되거든요. 네. 이제 수비는 예 그런데 캐논 하나도 와, 지금 캐논이 없어요. 원래 캐논 하나쯤은 건설을 해주는 게 예. 스포링 풀을 이 타이밍에 올린 적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출발 좋습니다. 네, 이제 올리네요. 네. 다 올릴 거 다 올리고. 코어보다도 캐논이 늦었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파일론도 하나였어요. 네. 넥서스가 완성이 되면 인구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원 파일론 상태에서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올라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본진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스피드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커세어에 좀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마당 이후에 추가의 처리까지 올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 송병구 선수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이철민 선수는 어쨌든 안정적인 5회 처리 체제, 되도록 안정적인 첫 번째 경기에서 당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안정적인 체제를 그 구축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송병구 선수의 아까 타이밍에 또 발업 찔러 타이밍에 또 튀쳐나올 수 있는 프로토스의 공격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맞지 말아야. 그 공격에 당하지 말아야 히드라 어느 정도 뽑아주고 나서 뮤탈스트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프로토스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승원 선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냥 무난하게 레어 기다렸다가 스파이어 올리면요 충분히 이제 커세어에 의해서 좀 오버로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테크의 차이기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 대는 좀 먼저 건너는 플레이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요. 커세어는 오버로드 잡아놓고 정찰이 된 이후에 플레이에 피해를 입지 말아야지 악당화 같은 그림이 연결된다면은 또 이번 경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해철이 늘리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프로브를 때리고 있었군요. 예, 프로브가 드론 밑에 깔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 안 보였습니다. 예. 네. 찬기 찔러 넣어봤습니다만 정원님 의해서 막혔죠. 아둔 스타게이트에서 이제 병력 생산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콤보로 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발업 찔러 뛰쳐나가는 거 보자마자 멀티와 그리고 앞마당의 성큰 건설 그리고 이후에 또 템플러 아카이브 완성되면 커세어를 동반한 또 다크 견제가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 이철민 선수가 좀 피해 없이 넘어가야지 거기서 좀 드론 피해 입으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있는 이철민. 자, 입구 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봅니다. 예. 커세어 다크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유닛 조합에 따라서 템플러나 아칸 이런 수순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확정 기지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지금 송병구 네. 선수가 추가의 처리까지 네. 늘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 예전 경기에서 커세에서 오버로드 많이 당했어요. 네. 괜찮아요 반응에 확실하게 스파이만 기다렸다면 피해가 좀 불법했는데 앞마당 저 라바 안에서 지금 나오는 게 히드라일 것 같거든요. 네. 오버로드 피한 게 이후에 추가 피해가 없이 막아낸다는 것은 테크 차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피해를 최소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버 하나 끊어주고 추가 커세어가 지금 나왔죠. 부합 두 기. 예, 커세어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크 템플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럿과 이제 소수 드라군, 한지 정도의 드라군. 예, 그리고 나서 질럿과 그다음에 다크 템플러 뭐 이런 정도가 같이 두 번째 확장 기지, 적의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에 심시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오기는 힘들고 이쪽에 심시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적의 네. 입장에서는요. 확실하게 건물 건설을 약간 좀 하기에는 비좁은 그런 멀티 공간이라서 뭐 단장 있는 선에서 두 번째 멀티로 가면 그 지역과는 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방어하기 힘든 네. 그런 지형의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려주면 충분히 발업 질럿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왼쪽으로 질럿 달리죠. 가면서 발업 되죠 이거. 네. 발업 질럿으로 흔들고 그리고 나머지 쯤에 어쨌든 어디 한쪽으로 흔들면은 나머지 한 구역에 분명히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커세어와 이제 다크템플러가 들어가서 견제를 구분돼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와, 커세어는 앞마당에 히드라가 있는 걸 보고 자 멀트런 이거 성큰하나 기억부대 히드라한기고요. 그렇죠. 예. 히드라한기에 성큰하나입니다. 질럿 다수가 들어왔죠. 지나가는 거 지금 봤거든요. 예, 성큰하나 깨고 그 다음에 질럿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어지는 콤보거든요. 커세어 발업 질럿 게다가 이제 다크템플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잘 막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깔끔하게 걷어내야죠. 드론 뒤쪽 뺐거든요. 그래도 이철민 선수가 컨트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해주고 있네요. 네. 네, 컨트롤 쪽의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히드라 올려보내면서 상대방의 질럿을 걷어냈습니다. 와, 진짜 야. 지상에서는 질럿, 대공에서는 커세어가 전경이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히드라만 없으면 지금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그가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역습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송병우 선수가 지금 저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측면이고요. 네. 일단 더 당하면 안 되는데요, 이철민 선수. 자, 히드라 저기. 예. 자, 어떻게든 커세어를 걷어내야 되는 이철민 선수입니다. 네. 히드라가 바깥쪽에 이제 상대방의 유닛이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을 잡아놓고, 야, 좋네요. 대기하는 거. 예, 대기하는 거 좋은데요. 자, 이게 꺾었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송병구. 커세어한기는 돌려주면서 살렸고요. 자, 이제 송병구 선수도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이제 히드라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럴퍼를 생각하면서 로봇이치를 굳이 올려주는 플레이도 좋고 자, 이제 템플러가 보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한 방 더 크게 데이트 늘리면서 올인성으로 밀어붙이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야 될 시기가 됐어요. 네. 야, 팔업질럿 한번 흔들고 오버로드 조금 끊어준 이후에 템플러 준비가 되자마자 이거 어차피 본진 안쪽에서 팔업질럿 뮤탈리스크 뜨기 전 타이밍을 지금 노린 건데요. 네. 뮤탈리스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어차피 하이 템플러는 죽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예. 아. 야, 송병우 선수도 이제 히드라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히드라를 이제 잡아내기 위한 움직 구성을 진출한 건데. 네. 야, 갑작스런 뮤탈리즘 한 타이밍 휴가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질럿만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뒤쪽에 템플러 두 개가 있었는데 공격받다가 아칸으로 합체를 했어요. 네, 아까 경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뮤탈리스트는 아칸 아예 안 보였는데 지금 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체제상의 어떤 그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는 오버로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줬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뮤탈리스트를 못 띄웠는데 지금은 아까보다는 좀 뮤탈리스트가 뜬 타이밍이 빨랐다라는 것은 전 경기에 비해서 오버로드가 좀 덜 잡혔다라는 얘기. 예, 그리고 아까 발업된 질럿이 아주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나가 좀 차있는 템플러를 본진에 좀 놔둬야 됩니다. 이거 본진 들어오면 또 피해 있고. 아, 아카 피해야죠. 예. 네, 바로 아카 드라운으로 백업. 야, 템플러 보자마자 바로 공격하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요. 네. 야, 이러면서 드론 계속 찍어주고 있고 이거 한 10종의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공격 속도 한번 나오나요? 이거 이철민 선수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이 드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야, 병력 조합이 많이 갔고 이게 지금 아칸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병력이 계속해서 그렇죠.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마케릴라 놓고 있긴 한데 예. 중요한 건 나왔던 템플러가 아칸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템플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렇죠. 템플러가 없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앞마당이 깨지는 본진을 차원 채취해야 되거든요. 예, 본진 안쪽에 지금 그러니까 질럿 4개가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마당에 넥서스가 지켜진 상태로 막으면은 네. 야. 잘 막은 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거는 숨을 못 쓰네요. 네, 숨을 못 쓰는 데다가 앞마당에 깨져버린 게 좀 크네요. 그렇죠. 자, 지금 레어 세트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만 충원 병력을 위해서 막히고요. 네. 드론 어느 정도 잡아주는 피해로는 자신이 불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레어까지 노려보는 과감 플레이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었지만 결국 예. 보리스가 됐고 네. 야, 이철민 선수의 공격력 그리고 깜짝스런 뮤탈리스크 한 방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뒤집어버리네요.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히드라에 의해서 막혔어요. 예,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움직임으로 질럿과 투 템플러 타이밍에 위로 올라갔었는데 네. 마치바퀴 뮤탈리스크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타이밍에 막혀버린 게 이철민 선수의 어떤 그 공격성이 발휘가 되게 하는 이런 그 소재가 지금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앞마당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조합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소문 나기로는 이철민 선수의 프로토스전 이제 스타일이 뮤탈을 안 뽑고 그냥 히드라로 그냥 맞아주면서 템포를 적어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좀 이제 뮤탄을 배제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유 굉장히 힘들어졌죠 송병 선수. 네. 예. 다리 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 네. 병력 양에서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템플러로 변수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아, 템플러만 따라가고 있어요. 지상군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맞으면서 네. 템플러가 없으면 또 히드라가 자원이 힘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거. 그래서 복구. 예, 원래 이런 스타일 때문에 좀 독이 돼가지고 프로토스에게 좀 승률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결승전에서는 뮤탈리스크를 이제 조합을 꾀해주면서 한타 막아냈고 자 이제 물량이 터질 시간이 됐죠. 네. 네. 뮤탈리스크가 한 타이밍 더 나와야 됩니다. 히드라 컨트롤 보여주려고 지금은 히드라 위주로만 어차피 템플러에 만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히드라로만 지금 경기 운영하는데 히드라를 중심으로 뽑되 뮤탈리스크를 섞어줘야 템플러에 좀 뮤탈리스크가 혹사당하는 그러니까 좀 학살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쪽으로 예. 빠지고 있는 이철민 선수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될 송병규 선수입니다. 앞마당에 네. 한번 깨졌어요. 네, 좋은 분위기를 뭐 히드라만 왕창 뽑아도 템플러 웬만큼 그 사이언 스톰 쓴다고 하더라도 밀어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변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섞어주는 것이 결국 이제 이철민 선수에게 좋은 선택이 될 텐데 네. 앞마당을 깨고 왔으니까 그냥 내가 히드라 물량으로 3방향으로 덮쳐갖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원래 자신의 스타일을 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좀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또 사이언이 스톰이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스킬 아니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가는 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네. 예. 히드라 이 정도 뽑아놓고 뮤탈스크 떠서 이 하이템플로 두 개만 잡아내면 지상군은 절대 못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죠. 못 나오죠. 예. 예, 멀티도 먹기 힘들어지고 막 이럴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히드라 물량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 끝내고 싶은 욕심이 이철민 선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병력이 지금 돌아서 오고 있어요. 네. 이철민. 예. 닭한 개가 지금 올라가는데 없어요. 네.
하이템플로 눌러놓고 지금은 글쎄요. 송경구 선수가 한번 맞고 갈지. 오버로드 옆에서 오네요. 야, 그래도 이런 대처와 반응 속도는 참 좋네요. 예. 네. 기본기가 확실히 단단한 선수예요. 이철민 선수 보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뭐 물량 생산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여기 자, 이게 지금 다크템플러에 흔들리면서 그렇죠.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날아가요. 자, 일로 오는데 예. 이번에는 스톰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녹아요. 스톰이 대박이 난다 그래도 막히는 병력의 숫자고 예. 해처리만 최대한 그가 드론 날려버리고 해처리 위주로 깨야겠죠. 자, 여기 3방 더 나옵니까? 만약에 뮤탈스크를 진작에 물론 히드라의 물량으로 머리 숫자로 막기는 막습니다. 예. 막기는 막는데 뮤탈스가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막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고집이 좀 있어요. 예. 이철민 선수가. 근데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결국에는 송명 선수가 앞마당을 다시 안 쳤기 때문에 드론 피해가 없었으면 모를까 드론 피해가 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에 한바탕 싸움에서 또 뮤탄 없이 히드라만 고집 피우면 사이오닉 스톰에 이거 다 죽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원질럿이 원질럿이 본진 안쪽에서 드론 쫓아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철민 선수가 뭐 워낙 해처리가 많이 펴졌고 그 다음에 드론 조금 잡힌다고 해도 뭔가 이제 그 회복력은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인데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돌리면서 병력 조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질럿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대처로 빠졌습니다. 템플러가 필요하거든요. 예. 자, 템플러. 야, 요 타이밍 좋네요. 또 들어가나요? 예. 예. 이 타이밍 좋은데. 뒤쪽으로 한번 살짝 뺐어요. 네. 뭐 템플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숨을 한번 고르는 거고. 자, 럴커로 확실하게 조여주고 또 한 번의 드론 생산 멀티를 가져가겠다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네. 럴커 준비하고 있죠. 이철민. 자, 뒤쪽으로 가면은 에그가 보입니다. 예. 자, 옵저버가 있긴 합니다만은 드라곤 비율이 아까 그 공격을 통해서 드라곤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그냥 예 그렇죠 스톰 쓰면서 나와야 돼요. 네. 그냥 조여져 버리게 되면은 지금 에그에 자 에그 쪽 자 위쪽에 스톰 럭커 세기 자 한방 들어가고요. 여기서 좀 맞았습니다. 예. 옵저버가 옵저버가 없어요. 예. 좀 조여지네요. 여기 네. 조여지면은 병력 비율 자체가 깨졌고 적응과 드론이 좀 도망다녔다고 하더라도 해처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처리가 많아서 그렇죠. 적응을 금방 복구합니다. 그렇죠. 이 오해처리 운영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필드라서 네. 확실하게 기회 잡았을 때 못 무너뜨리면 그걸 드시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옵저버 끊기고 마지막 한 방에 막히면서 이거는 1대1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이철민이 뜻입니다. 예, 이철민이 앞마당을 한 번 더 날리게 되면은 네. 아무리 송명우 선수가 운영의 달인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죠. 안 되죠. 예, 스타일대로. 체제! 대박 결승전 여기 이철민 선수가 송명우를 잡아냈어요. 어떻게 올라왔는데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전 이상한 예서 뚫고 뭐 아무런 주먹 못 받는 상태는 뭐 세계적인 선수 다 잡아내면서 결승전에 올라오게 바로 이철민 선수거든요. 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되게 거침없는 공격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질럿 뛰쳐나오고 하이템플러 두 기 딱 잡자마자 그 질럿을 잡았었던 히드라 소수와 뮤탈리스크가 바로 앞마당 쪽으로 들이닥치면서 앞마당을 날려버렸다라는 거. 네. 이건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고였고 그 공격적인 플레이 한 번을 바탕으로 이철민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그렇죠. 송병구를 잡아내고 1대1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가려지거든요.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철민 선수의 공격력 그리고 깜짝 쏜 뮤탈리스크 한 방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죠. 뒤집어버리네요. 예. 외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히드라에 의해서 막혔어요. 예,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움직임으로 질럿과 투 템플러 타이밍에 위로 올라갔었는데 네. 마치밖에 뮤탈리스크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타이밍에 막혀버린 게 이철민 선수의 어떤 그 공격성이 발휘가 되게 하는 이런 그 소재가 지금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앞마당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조합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소문 나기로는 이철민 선수의 프로토스전 이제 스타일이 뮤탄을 안 뽑고 그냥 히드라로 그냥 맞아주면서 템포를 적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좀 이제 뮤탄을 배제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유 굉장히 힘들어졌죠 송병 선수. 네. 다리 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 네. 병력 양에서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템플러로 변수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아, 템플러만 따라가고 있어요. 지상군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맞으면서 템플러가 없으면 또 히드라가 자원이 힘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거
그래서 원래 이런 스타일 때문에 좀 독이 돼가지고 프로토스에게는 좀 승률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결승전에서는 뮤탈리스크를 이제 조합을 꾀해주면서 한타 막아냈고, 자, 이제 물량이 터질 시간이 됐죠. 네. 네. 뮤탈리스크가 한 타이밍 더 나와야 됩니다. 히드라 컨트롤 보여주려고 지금은 히드라 위주로만, 어차피 템플러에 만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히드라로만 지금 경기 운영하는데 히드라를 중심으로 뽑되 뮤탈리스크를 섞어줘야 템플러에 좀 뮤탈리스크가 혹사당하는, 그러니까 좀 학살당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체로 예, 빠지고 있는 이철민 선수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될 송병규 선수입니다. 앞마당이 네, 한번 깨졌어요. 네, 좋은 분위기를 뭐 히드라만 왕창 뽑아도 템플러 웬만큼 그 사이리스톰 쓴다고 하더라도 밀어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변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섞어주는 것이 결국 이제 이철민 선수에게 좋은 선택이 될 텐데, 네, 앞마당을 깨고 왔으니까 그냥 내가 히드라 물량으로 3방향으로 덮쳐갖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원래 자신의 스타일을 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좀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또 사이오니스톰이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스킬 아니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가는 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네. 네. 히드라 이 정도 뽑아놓고 뮤탈스크 떠서 이 하이템플로 두 개만 잡아내면 지상군은 절대 못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죠, 못 나오죠. 예. 예, 멀티도 먹기 힘들어지고 막 이럴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히드라 물량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 끝내고 싶은 욕심이 이철민 선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병력이 좀 돌아서오고 있어요. 네. 이철민. 예. 닭한기가 지금 올라가는데 없어요. 네. 하이템플로 눌러놓고 지금은 글쎄요, 송병구 선수가 한번 맞고 갈지. 오버로드 옆에서 오네요. 예. 야, 그래도 이런 대처와 반응 속도는 참 좋네요. 예. 네. 기본기가 확실히 단단한 선수예요. 이철민 선수 보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뭐 물량 생산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여기 자, 이게 지금 닥템플러에 흔들리면서 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큰 장기인 공격력이 전장 거리가 좀 먼, 러시 거리가 먼 데스티네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이제 어떤 흐름을 이번 경기를 꾀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앞마당 해처를 펼친 이후에 스포링크를 네, 올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고요. 네. 넥서스 바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타이밍 보면은 앞마당 쪽에 이제 캐논 공사를 위한 사전 그 준비 네, 이런 것 안 해도 앞마당 넥서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그렇죠. 예, 정찰을 일찍 하고 그다음에 정찰 자체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보고 잘 맞춰가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빠른 테크, 빠른 자원을 위해서 이제 파일로만 건설하고 좀 조기에 이제 정찰이 나간 거였거든요. 네. 확실히 좀 큰 수확을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엔 뭐 조금 더 욕심내서 게이트 하나 짓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네, 뭐 완전 뭐 자원이면 자원, 테크면 테크, 완전히 빠르게 가거든요. 네, 넥서스 올리고 정말 전 세계인들의 게임 축제 아닙니까? F2009가요. 예. 야, MBC 게임 히어로. 그러네요. 예, 유니폼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분이신데 예, MBC 그렇죠, 히어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현장에서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있고요. 일단 송병구 선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죠. 앞마당 넥서스 소환, 그다음에 이제 캐논 하나면은 되거든요. 네. 이제 수비는. 예, 그런데 캐논 하나도 와, 지금 캐논이 없어요. 원래 캐논 하나쯤은 건설을 해주는 게 예, 스포링풀을 이 타이밍에 올린 적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출발 좋습니다. 네, 이제 올리네요. 네. 다 올릴 거 다 올리고 코어보다도 캐논이 늦었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파일론도 하나였어요. 네. 넥서스가 완성이 되면 인구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원 파일론 상태에서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올라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본진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스피드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컷에어에 좀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마당 이후에 추가의 처리까지 올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 송병구 선수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이철민 선수는 어쨌든 안정적인 5회 처리 체제, 되도록 안정적인, 첫 번째 경기에서 당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안정적인 체제를 그 구축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송병구 선수의 아까 타이밍에 또 발업 질러 타이밍에 또 튀쳐나올 수 있는 프로토스의 공격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맞지 말아야, 그 공격에 당하지 말아야 히드라 어느 정도 뽑아주고 나서 뮤탈스트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프로토스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승원 선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냥 무난하게 레어 기다렸다가 스파이어 올리면요, 충분히 이제 커세어에 의해서 좀 오버로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테크의 차이기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 대는 좀 먼저 건설하는 플레이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요. 커세어는 오버로드 잡아놓고 정찰이 된 이후에 플레이에 피해를 입지 말아야지 아까와 같은 그림이 연결된다면은 또 이번 경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해철이 늘리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프로브를 때리고 있었군요. 예, 프로브가 드론 밑에 깔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 안 보였습니다. 예. 네, 찬기 찔러 넣어봤습니다만 정원님 위에서 막혔죠. 아둔 스타게이트에서 이제 병력 생산.
계속해서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IF 2009 스타클래프트 부분 결승전 경기예요. 송병구 선수가 먼저 이철민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이철민 선수 이제 두 번째 데스티네이션의 대결을 펼치는데 송병구를 잡아내기만 하면 3세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확실히 저글링을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서 송병구의 병역단을 잡아먹었고 네. 여러 가지 좀 고생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경기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의해서 좋은 승리를 빼앗겼거든요. 자리에 몰아 확실히 조심해 줘야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스가 좋은 송병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Again, 두 번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죠. 먼저 아래쪽이 송병구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 1세트 경기를 따내고 2세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스는 이철민 선수는 11시에 위치해 있어요. 녹색 저그죠. 네.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의 이철민 선수를 자신의 공격으로 무너뜨렸으니 아주 공격적인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철민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무너진 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바로 그런 그 자신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스를 이 송병구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부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페이스는 역시나 송병구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저글링을 이용해서 질럿을 잡아먹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이 좋았어요. 송병구 선수가. 네, 그렇죠. 확실하게 상대가 드론을 뽑는 시기를 제대로 노려줬다가 커세어를 이제 제공권에서 오브로드를 끊어주고 그 지상에서는 질럿들이 강하게 압박해주면서 확실히 좀 5초가 끊기는 타이밍에 좀 놀라면 빠질 법도 한데 그게 본질을 난입하게 이러면서 어우 응원까지 많이 와주셨고요. 예, 송병구 선수죠. 네. 약간 좀 응원의 예. 길을 많이 실으면 그렇게도 그렇죠.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예. 자, 두 번째 경기 송병구와 이철민 선수의 데스티네이션 경기입니다. 예.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 그러니까 이철민 선수 생각에는 아, 분명히 질럿만이 내가 러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질럿만 가지고 안 나올 거야. 네. 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 커세어의 활약상을 믿고 그냥 질럿이 들어와 버린 게 이철민 선수의 생각에서 벗어난 그런 그 송병구 선수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예, 바로 그런 그 독특한 움직임을 송병구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아, 이철민 선수가 항상 마음속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당 해처리가 알고 있는데 이철민 선수고요. 네. 네, 확실히 1경기와 동일하게 이런 플레이는 많은 연습량이 지금 적에게 보여주는 에, 그런 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측면이고요. 네. 에, 일단 더 당하면 안 되는데요, 이철민 선수. 자, 히드라 경기. 예. 자, 어떻게든 커세어를 걷어내야 되는 이철민 선수입니다. 네. 아, 히드라가 바깥쪽에 이제 상대방의 유닛이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을 잡아놓고, 야, 좋네요. 아~ 대기하는 거. 예, 대기하는 거 좋은데요. 자, 이게 꺾었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송병구. 커세어는 돌려주면서 살렸고요. 자, 이제 송병구 선수도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이제 히드라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러커를 생각하면서 로봇이치를 굳이 올려주는 스텝도 좋고, 자, 이제 템플러가 보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한 방 더 크게 데이트 늘리면서 올인성으로 밀어붙이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야 될 시기가 됐어요. 네. 야, 발업질럿 한번 흔들고 오버로드 조금 끊어준 이후에 템플러 준비가 되자마자 이거 어차피 본진 안쪽에서 아, 발업질럿 뮤탈리스크 뜨기 전 타이밍을 지금 노린 건데요. 네. 에, 뮤탈리스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어차피 하이 템플러는 죽거든요. 그렇죠. 예. 자, 자, 이거는 예. 아. 야, 송병우 선수도 이제 히드라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히드라를 이제 잡아내기 위한 무직 구성을 진출한 건데. 네. 야, 갑작스런 뮤탈리즘 한 타이밍 휴가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질럿만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뒤쪽에 템플러 두 개가 있었는데 공격받다가 아칸으로 합체를 했어요. 네, 아까 경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뮤탈리스트는 아칸 아예 안 보였는데 지금 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체제상의 어떤 그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는 오버로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줬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뮤탈리스트를 못 띄웠는데 지금은 아까보다는 좀 뮤탈리스트가 뜬 타이밍이 빨랐다라는 것은 전 경기에 비해서 오버로드가 좀 덜 잡혔다라는 얘기. 예, 그리고 아까 발업된 질럿이 아주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나가 좀 차있는 템플러를 본진에 좀 놔둬야 됩니다. 이거 본진 들어오면 또 피해 있고. 아, 아카 피해야죠. 예. 네, 바로 아카 드라운으로 백업. 야, 템플러 보자마자 바로 공격하고 있는 이철민 선수인데요. 네.
야 이러면서 드론 계속 찍어주고 있고 이거 한 10초를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공격 속도 한번 나오나요 이거? 이점 연출이 이찬민 선수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이 드론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병력도함이 많이 갔고 이게 지금 아탄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병력이 계속해서 그렇죠.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마케릴라를 놓고 있긴 한데 예. 중요한 건 나왔던 템플러가 악산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템플러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죠. 템플러가 없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앞마당이 깨지는 그 본진을 차원체체해야 되거든요. 예, 본진 안쪽에 지금 그러니까 질럿 4개가 들어가서 행태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마당의 넥서스가 지켜진 상태로 막으면은 네. 야. 잘 막은 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아 이거는 손을 못 쓰네요. 네 손을 못 쓰는 데다가 앞마당이 깨져버린 게 좀 크네요. 그렇죠. 자, 지금 레어 세트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만 충원 병력을 위해서 막히고요. 네. 드론 어느 정도 잡아주는 피해로는 자신이 불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레어까지 노려보는 과거 플레이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었지만 결국 예. 보리스가 됐고 네. 라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콤보로 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발업 찔러 뛰쳐나가는 거 보자마자 멀티와 그리고 앞마당의 성큰 건설 그리고 이후에 또 템플러 아카이브 완성되면 허세우를 동반한 또 다크 견제가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 이철민 선수가 좀 피해 없이 넘어가야지 거기서 좀 드론 피해 입으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있는 이철민. 자 입구 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봅니다. 예. 허세우 다크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유닛 조합에 따라서 템플러나 아칸 이런 수순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확정 기지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지금 송병구 네. 선수가 추가의 처리까지 네. 늘리고 있는 이철민 선수 예전 경기에서 커세에서 오버로드 많이 당했어요. 네. 괜찮아요 반응. 확실하게는 스파이만 기다렸다면 피해가 좀 불법 했는데 안마당 저 라바 안에서 지금 나온 게 히드라일 것 같거든요. 네. 오버로드 피한 게 이후에 추가 피해가 없이 막아낸다는 것은 테크 차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피해를 최소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버 하나 끊어주고 추가 커세어가 지금 나왔죠. 부합 두 기. 예, 커세어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크 템플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럿과 이제 소수 드라군, 한지공주의 드라군. 예, 그리고 나서 질럿과 그다음에 다크 템플러 뭐 이런 정도가 같이 두 번째 확장기지, 적의 두 번째 확장기지 쪽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에 심시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오긴 힘들고 이쪽에 심시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적의 네. 입장에서는요. 확실하게 건물 건설을 약간 좀 하기에는 비좁은 그런 좀 멀티 공간이라서 뭐 단장 있는 선에서 두 번째 멀티로 가면 그 지역과는 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방어하기 힘든 네. 그런 지형의 위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노려주면 충분히 발업 질럿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쪽으로 질럿 달리죠. 가면서 발업 되죠 이거. 네. 발업 질럿으로 흔들고 그리고 나머지 쯤에 어쨌든 어디 한쪽으로 어디 한쪽으로 흔들면은 나머지 한 구역에 분명히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커세어와 이제 다크템플러가 들어가서 견제를 구분돼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와 커세어를 앞마당에 히드라가 있는 걸 보고 자 멀트런 이게 성큰하나밖에 없거든 히드라기고요. 그렇죠. 예. 히드라기에 성큰하나입니다. 질러 다수가 들어왔죠. 지나가는 거 지금 봤거든요. 예, 성큰하나 깨고 그다음에 질럿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어지는 콤보거든요. 커세어 발업 질럿 게다가 이제 다크템플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잘 막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깔끔하게 걷어내야죠. 드론 뒤쪽 뺐거든요. 그래도 이철민 선수가 컨트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좀 최소해주고 있네요. 네. 컨트롤 쪽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히드라 올려보내면서 상대방의 질럿을 걷어냈습니다. 와 진짜 야. 지상에서는 질럿 대공에서는 커세어가 전경이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히드라만 없으면 지금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그가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역습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송병우 선수가 지금